9살 안승아 양. 아이는 2014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승아 양 같은 경우에는 입학한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나서 내주고 그다음에 연락처까지 다 지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승아는 3년째 단 하루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 승아는 주민등록등본에도 아파트 입주자 명단에도 아빠 안 씨와 엄마 한 씨의 두 딸 중 맏딸로 함께 살고 있는 아이였다.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면 경비원이 가서 그냥 여기 사시는 분들 그냥 입주자 명부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네. 둘째 딸은 A라고 얘기했고 그 위에 있는 애는 상당히 말 자기를 잘 따른다고 얘기했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집에 가는 아빠 누가 마찬가지입니다. 크네요. 네. 어디에라도 살아있어야 할 승아는 그러나 사라져버렸다. 5년 만에야 드러난 진실. 네, 2011년 12월 21일 시간비 상경 신모 한모 씨는 피해자가 소변을 쌌다는 이유로 욕조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베란다에 4일간 방치하다가 남편과 함께 사체를 매장하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2011년 친모에게 살해당했다. 친모는 수사개시 직후 자살했다. 이제 사건의 진실을 아는 이는 단 한 사람, 계부 안 씨뿐. 저는 이런 식이라 몰랐던 사실인데. 계부 안 씨는 일관되게 고향인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승아를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높이 30여 미터의 야트막하고 크지 않은 야산. 경찰은 시신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드시 시신을 수습해서 뼈에서 손상의 흔적을 관찰하는 게 당연한 표준 매뉴얼이고요. 또 어떤 영양 상태라든지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화학물질의 접촉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100% 나올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이거 역시 죽은 분을 어떻게 철저히 검사해서 가해자를 벌할 수 있는 좋은 과학적 방법이기 때문에 시신 수습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찰은 안 씨를 조사한 열흘간 총 6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수색을 했다. 그러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제가 여기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의경들은 막 대대적으로 해서 저걸 또 착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장 와보니까 심정 어떠세요? 착잡하고요. 찾고 싶은데 기억이 좀 그때 오래되고 그래갖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승아가 살해된 건 2011년 12월 21일. 계부 안 씨는 나흘 뒤인 크리스마스 새벽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안 씨는 몇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처음엔 살해된 당일 암매장했다고 진술했고 그 다음엔 이틀 정도 지나서라더니 경찰 조사 최종 진술에선 크리스마스 새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업을 해도 이튿날이 쉴 수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튿날이기 때문에 11년 12월 24일로 봤는데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예. 관련이 안 되네요. 거기 지역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한몫했어요.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예요. 네. 여기 컨테이너 차 있던 자리에 네.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고 네. 거기 몇 나무가 몇 그릇 있었어요. 그리고 밤 11월 12일이면 여기 엄청 추워요. 살얼음 얼어서 네. 타버려가지고 그 땅을 파갖고 거기 묻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겨울이라면 파지도 안 했을 텐데 그건 의심이 가고. 성탄절인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낮에도 중부지방은 한파가 몰아닥친 크리스마스의 새벽. 계부 안 씨와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친모 한 씨가 시신을 암매장하기 위해 야산에 도착한 것은 새벽 12시 20분경. 빙판길이라 차는 올라가지 못했고 부부는 100여 미터 안팎을 걸어서 올라갔다고 했다. 그리고 약 2시간에 걸쳐 1.5미터를 파서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것이 계부 안 씨의 주장. 계부가 네. 얘기했던 그 산이고요. 네. 계부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그 야산을 찾아가 봤다.
이곳에서 한겨울에 1.5m를 판다는 게 가능할까? 이게 토양이 상당히 촉촉하네요. 네,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토양이네요. 네, 뿌리가 많죠. 제작진은 직접 땅을 한번 파봤다. 저런 자갈들도 많고 네, 이렇게 뿌리도 많은데 겨울에 이런 거를 작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돌 같은 게 나오네요. 네, 자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뭐 낙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토양 내에서의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면 겨울로 들어갔을 때는 땅이 많이 이제 얼어서 실제 어떤 특정한 도구의 도움 없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써 1.5m를 파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승아양 시신 수색 작업 당시 경찰이 사용했던 지하 투과 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로 야산 일부를 조사해봤다. 저희가 사용한 장비로는 약 한 1.8m 정도 깊이까지 저희가 이제 투과를 한 것이고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신호는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사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좀 큰 어떤 물질이 있다면 이런 식의 이제 포물선의 형태가 저희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부와 친모가 이 야산에 승아양의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건 사실일까? 한 가지 가상은 여기 돼지가 엄청 많아요. 예. 산돼지가. 예. 먹을 거 없으면 다 쑤셔놔. 근데 11월, 12월엔 먹을 게 없었어. 돼지들 엄청 많아 여기. 여기 특히 더 많아요. 예. 돼지가 파거든. 칡뿌리도 캐먹고 막 1m까지 파니까 배가 고프니까. 1.5m 자기가 최초 진술을 할 때 1.5m 이렇게 깊이 팠다라는 것 같다 표현을 했습니다. 깊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힘들었는데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얕게 묻으면 동물이랄지 이런 게 있고 사체가 혹시 부패가 되면 파리가 꼬인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깊이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6월 정도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파편골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파편골도 없다는 것 자체는 아예 흔적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뭐 홍수가 나고 싹 쓸려간다던가 큰 지형지물의 변화가 그동안 있었냐면 그것도 또 아닌 동네더라고요. 보니까 따라서 경찰이 지금 거의 이잡듯이 조사하고 이 확인 수색 탐색 작업을 했는데 안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 진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또 전제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안 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맞냐, 시신을 훼손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동 학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혹시 그 야산이 아니고 다른 야산에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깊이, 온도, 그다음에 시간도 얘기를 하지만 장소는 엉뚱한 곳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안 씨는 경찰에 최면 수사를 자청했다. 그러나 5시간에 걸친 최면 수사는 실패. 계부 안 씨는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 피의자가 최면에 요구를 해서 최면에 유도가 되면 자기의 무죄를 밝히고자 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최면에 적극 응하는 것이고 최면 유도가 잘 돼서 또한 그런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인출이 되고 회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면 수사를 요청을 했으나 최면이 유도되지 않는 것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최면 유도에 대한 거부가 있기 때문에 최면 유도가 안 됐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 하나도 거짓 없으신가요? 예. 혹시 사체 훼손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 게 없어요. 승아가 그러면 학대한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아예 거짓말로 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둘째도 학대한 걸로 나왔는데 때린 건 맞는데 학대까지는 아닌데요. 때린 건 맞는데 학대까지는 아니다.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살해된 안양은 당시 고작 4살이었습니다. 안양이 죽고 한 달 뒤 태어난 친딸도 아빠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데 그 아이도 지금 4살이랍니다. 때린 건 맞는데 학대까지는 아니라고 말하는 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해 말 맨발로 가스배관을 타고 극적으로 2층 빌라에서 탈출했던 11살 소녀. 그로부터 시작된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의 참혹한 이야기를 잇따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발생한 청주 4살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 대체 그 집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계부는 지금 제대로 그 진실을 털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부 안 씨의 전 직장 동료를 만났다. 그런데 그가 의아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진을 올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는 2013년 당시 계부 안 씨의 SNS 프로필 사진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안 씨가 두 딸, 즉 승아와 승아 여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는 것.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내가 심각하게 많이 아픈 날 때는 좀 하나는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며칠이라고 했더니 둘이라고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2013년도. 네. 계부 안 씨는 2011년 승아가 사망했다고 했고 승아 여동생은 그 한 달 뒤 태어났다. 두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은 존재할 수가 없다. 몇 살 정도? 어린 아이가 두 살? 내가 네다섯 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다섯 살쯤 되는 여자아이, 안 씨에게 업혀있던 두 살쯤 되는 아이. 당시 실제 승아 여동생이 채 두 돌이 안 됐을 무렵이다. 안 씨의 전 직장 동료는 경찰에도 그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우리는 경찰에 이 사진에 대해 물었다. 처음 들어보죠. 처음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010년도에 찍어서, 11년도에 찍어서 13년도에 올릴 수는 있겠죠. 011년도라면 예를 들면 승아의 동생이 없었던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승아의 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경찰은 이후 그 사진에 대해 확인해 주었다. 네, 큰 애가 승이고 조그만 애가 한 씨의 그 친구 딸이라는 거예요. 누굴 상대로 확인했냐면 안모씨 남편. 예, 안모씨 남편 상대로서 그 사진을 다 확인한 거래요. 이런 사진까지 올려 마치 승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 안 씨. 안 씨의 또 다른 친구는 2013년 초 승아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다. 저는 결혼하면서 여자가 아기가 있다고 집에 갔어요. 집사한다고 내수해서. 예. 그때 한번 가서 아기 물어. 그때 아기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기가 그때 보냈다고 그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뭐 처음. 어디로 보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거는 뭐 할머니인가? 안 씨가 아내 한 씨와 결혼한 것은 2011년 5월경. 그때 보육원에 있던 한 씨의 딸 승아를 데려왔다. 한 씨는 미혼모로 2007년 승아를 낳았다. 승아는 태어난 직후부터 두 돌까진 한 위탁 가정에서 그 이후엔 보육원에서 살았다. 아이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얼굴은 제가 예뻐서 예. 기억을 해요. 예. 차분하고. 아이가 성품이 이렇게 편안했던 아이, 막 까탈스럽고 땡땡뜨거운 물이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반면에 얘는 굉장히 온순했었어요. 승아가 4살 되던 해인 2011년 5월 초, 친모 한 씨가 처음 승아를 데려갔다. 자기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은 그 말 한마디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부모가 데려간다는데 그것 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원가정 복귀니까 예. 그 아이가. 예. 시설보다는 부모 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태어나 처음 친모와 살게 된 승아는 8개월 만에 친모에게 살해당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친모와 계부는 승아를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상습 학대했다. 우리는 승아가 죽기 열흘 전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타박상이라는 게 부딪혀서 그럴 수 있지만 맞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구별할 수 없죠. 그냥 그 간단한 우리가 문제 생길 그 예를 들어서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다투느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그게 아닌 경우는 와서 특별히 예를 들어 심하고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고 꼬치꼬치는 물을 수는 없어요. 환자들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걸. 예. 그러니까 몸의 신체 부위에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대를 의심해야 됩니다. 이 이외에도 이런 손상이 있고 또 아이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따라서 발달의 정도도 그만큼 뒤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아는 죽기 직전 체중이 얼마나 됐을까? 키는 모르겠고요. 원래 13kg 정도였었던 거예요. 만 4.5세에서 5세 사이 여아 평균 몸무게는 17.4kg. 승아는 평균보다 약 4kg이 적었던 것. 그렇다면 보육원에서 나올 땐 승아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였을까? 그냥 보통이었다 정도로 들었고요. 네. 건강했다 그러고 또래랑 전혀 차이 없이 건강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왔고요. 수술을 한 건 그 이후에 집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안매장한 계모와 친부에게. 이미 2011년 살해됐다는 승아. 5년간 묻혀있던 아이의 죽음은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도중 드러났다. 7살 신원영 군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4시경 승아의 담임교사는 3년째 결석 중인 승아의 계부 안 씨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 브리스에 있다. 둘이 뭐 외갓집에 있다. 그런 식으로 나가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승아 엄마랑 통화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다. 내가 등본에 올라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아이가 거기에 없다고 하셨어요. 아이 이름을 아시는 분이었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주민센터 직원은 승아가 외가에 없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담임교사는 다시 승아 부모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빠랑 통화를 했더니 사실은 평택고 하나 둘다 두고 왔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상황이 긴급함을 알고서는 동사부터 다시 연락을 해서 선생님이 아버님과 두 번째로 통화하고 나서 아이를 얘기했다고 진술을 들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검찰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지구대에 연락을 하게 된 거죠. 어찌됐든 112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아동학대가 일종의 방임이거든요 이게. 저녁 7시 20분 주민센터 직원, 학교 측 관계자, 경찰이 안승아 양 집으로 갔다. 이미 5년 전 살해된 승아가 있을 리 만무했다. 아빠만 경찰하고 드러내고 가치들이 드러내고 이제 민정민식으로 이제 파출소 들어간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파출소에서 이제 가는 사이에 이제 경찰한테 물어본 거죠. 똑같이 이제 평택에 있는 그 원에다 버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경찰은 그날 밤 승아의 계부 안 씨를 그냥 돌려보냈다. 다 있는데 뭐 정치적 다 있기 때문에 이미들은 우리가 뭐 그러시고 빠지고 당면하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날 밤 계부 안 씨와 친모 한 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 이 두 부부는 상당히 그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특히 최근에 수사가 계속돼서 그 숨겨졌던 범행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도 이게 그러니까 압박이 들어온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뭐 관련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술을 짜 맞췄겠죠. 이 두 명을 갖다가 경찰 기관에서 채가지고 정확하게 이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다음 달인 3월 18일 아침 10시 40분경 승아 양의 친모 한 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친모는 남편인 안 씨가 승아를 평택의 한 고아원에 두고 왔으며 자신은 그곳이 어딘지 모른다고 했다. 한 씨는 한 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자신의 아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친모를 그냥 돌려보내야만 했을까? MBC에서 나왔는데요. 17일, 18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왔거든요. 아, 그게요? 네. 우리 이제 인터뷰라든가 모든 사건이
수사과로 넘어갔어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총체적인 거를 수사과장님이 다 인터뷰를 하시고 이렇게 단일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응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렇게 친모 한 씨를 돌려보내고 약 한 시간 뒤 경찰은 계부 안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친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할 때 그 계부도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어떤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을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어느 고아원에 맡겼는지 또 뭐 어떠한 그 계절이 언제였고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양쪽에서 동시에 추궁을 하다 보면은 모순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말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아쉽죠. 계부 안 씨는 승아를 두고 온 평택의 보육원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직접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계부 안 씨와 평택으로 갔지만 그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했다. 오후 5시경 돌아온 경찰은 안 씨를 본격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밤 9시경 안 씨가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아내 한 씨가 승아를 살해했고 당시 만삭이던 아내의 간청으로 암매장하게 됐다는 것. 경찰이 급히 한 씨를 체포하러 갔지만 이미 그녀는 자살한 뒤였다. 이 아이를 시설에 버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도 문제인 거죠. 아이를 자기 집에서 안 키우고 동생은 있는데 시설에 버려? 그럴 만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 즉각적으로 아동학대에 기한 수사를 시작했더라면 두 부부를 경찰에 오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빠른 기일 내에 심하게 추궁을 했었더라면 전모는 좀 더 빨리 드러났을 거고 엄마가 사망하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사건의 실체는 드러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퇴근해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아내가 승아를 살해한 뒤였다고 진술한 계부 안 씨. 그랬다면 그는 당연히 아내로부터 승아가 왜 사망했는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 씨는 그 상황에 대한 진술도 번복했다. 아이가 바지에 오줌을 싸 욕조물에 넣었는데 숨졌다고 들었다더니 하루 뒤엔 진술을 번복. 친모 한 씨가 승아의 머리를 3회 물에 담궜다고 했다. 저는 이런 식이라 몰랐죠, 사실인데. 아니, 3일이 아니고 3회. 경찰은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친모 한 씨가 욕조물에 승아의 머리를 수회 밀어넣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당시 만 4세의 승아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이였을까? 소대장도 다 가릴 때고 지나버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지. 만약에 뭐 대소변을 안 가렸다 그러면 그만큼 걔가 폐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뭔가가 사랑을 못 받고 그랬을 때는 아이들이 발달 시기에 적정하게 잘 성장했어도 관심을 안 갖고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사랑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면은 태아 현상이 일어나는 게 기본적으로 수배나 가리는 것도 태아 현상이죠.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친모 한 씨는 아이의 머리를 욕조물에 수회 넣은 뒤 욕실에서 나와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다시 욕실로 돌아가 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는 것. 당시 친모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물에 목욕시키다가 빠뜨려서 질식 그러니까 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기는 일단 어려운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의자가 하는 진술, 아이를 몇 번 머리를 눌러서 물에다가 쥐어 박다가 결국은 목욕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아이가 결박당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얼굴을 물속에다 넣고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진술의 정확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거는 다른 사인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뭔지는 사실 지금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만삭인 상태에서 아이를 갖다 이렇게 머리를 밀어넣는다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숙여야 되잖아요. 앞에 만삭인데 어떻게 숙여요. 힘들고요. 아이는 반항 안 해요. 아이도 물 먹기 때문에 바둥바둥 하는데 일반적으로
목숨이 끊길 정도의 위협 상황이면 정말 심한 경우는 아웃배임이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제압을 해갖고 몇 차례 물에다 집어넣었다 뺐다는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 안 맞아요. 사체를 옮긴 차량 경찰은 당시 승하양이 학대로 인해 쇠약해진 상태였으므로 계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동네 분의 얘기가 그 언젠가 봤는데 놀이터에서 봤는데 완전히 뭐 몰골이 뭐 기형인 줄 알았다. 그 정도로 말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베란다에서 밥을 안 먹이고 뭐 이렇게 다 기재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 애가 체력이 이미 엄청 쇠약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혹시라도 승하양 살해 사건에 계부 안 씨가 가담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시간대에 나왔다는 뭐 출퇴근 기록하더라는 거 이런 걸 한번 점검해 지금 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예. 이분은 어떤 회사에 이제 출근해 가지고 18시까지 일을 하고 잔업을 21시까지를 거의 합니다. 21시. 하고 토요일 날이나 이런 때는 13시에서 15시 정도 이렇게 오전하고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퇴근하는 그런 형태가 유지됐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결근을 하지 않고 쭉 자기는 하루도 뭐 빠져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토들여가지고 이제 확인한 거죠. 시신 안매장만 했을 뿐 승하와 승하가 죽고 태어난 둘째 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했던 계부 안 씨. 그러나 죽은 승하 친모 한 씨가 자신의 일상과 감정들을 기록해놓은 7권의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은 친모 한 씨가 일기장에 자신이 승하를 폭행하고 밥을 굶기며 베란다에 수시로 내쫓았다는 사실을 적어놨다고 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메모하고 있거나 적고 있다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게 많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적어 내려가거나 많이 남기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언가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기장엔 승하 사망과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런데 경찰은 2011년 11월 중순 이후의 일기에서 승하 이야기가 사라졌다고 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한 씨가 남긴 일기장에 찍힌 흔적이 있다는 것. 이게 계부가 그걸 뜯었다면요. 그 노트를 완전히 다 소멸시켜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그 앞에는 뭐냐면 앞에는 엄마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그건 놔둬야죠. 당연히. 놔둬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자기가 좀 뭐 간열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경미하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별로 부정하면 그만인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아예 없애버리면은 굉장히 큰 의문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 이게 친모의 죽음까지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 안에 있던 이 가족의 병리적 구조는 그것 또한 역시 지금 이 아이의 사망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동기를 제공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대목도 좀 더 치밀하게 이제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과하게 이제 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지금 정말 이제 이 아이를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폭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대목은 상당 부분 밝혀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살한 승하 친모 한 씨는 유서를 남겼다. 다 죄송하다. 내 잘못이다라는 게 현격하게 돼 있고 형사한테 보낸 것도요. 우리 남편은 잘못이었다.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라고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이 그 남편에 대해서 일정한 지지를 계속 해주고 싶은 내용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무엇인가 남편에 대해서 뭐 컴플렉스 같은 것이 분명히 그 있었던 것이고 또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 때 남편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압박감과 부담감 자체를 내가 적어도 이 유서를 통해서 해소를 해주고 싶다. 이것이 다른 유서의 내용과는 상당히 특이한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죽은 한씨가 남긴 일기장엔 남편 안씨와 갈등을 빚던 상황도 여러 번 기록돼 있다고 한다. 안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찾아가 봤다. 저희는 그냥 시끄러운 것밖에 모르겠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저녁에 막 애기 울고 막 그러면 아빠가 소리 지르고 남자가 소리 지르고 엄마가 소리 지르고 그런 소리? 예. 그 자주 들리긴 했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자주 들리셨나요? 뭐 매일 저녁에 하는 거. 저녁 때쯤 되면 항상 들렸죠. 그런데 우리는 한 씨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여성 긴급 전화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에 14년도 5월 13일 오전 9시경 남편에게 이마를 많이 맞아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 당시 한 씨는 상담 신청서에 집에 있기가 불안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라고 적었다. 승하 친모인 한 씨를 직접 상담했던 상담사들을 만났다. 남편을 때려서 다쳤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청정병원 가가지고 병원 진료하고 병원 치료 이제 했어요. 근데 자기 예전에도 찢어졌다고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마에도 큰 상처가 있었어요. 몇 년 전 거다. 이것도 남편이 때려서 이렇게 찢어져서 그때는 봉합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그 게임 중독까지 했어요. 왜냐면 게임할 때 그분이 딱 했던 말이 게임할 때 아이들 본인이들 건들거나 말을 걸면 화가 폭발해서 폭력을 막 쓰고 구석에 몰아놓고서 발길질과 주먹질, 권투 선수를 때리듯이 무자비하게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그분 얘기를 하셨었어요. 쉼터로 가겠다던 한 씨는 그러나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지난 3월 28일 우리는 경찰서로 계부 안 씨를 면회 온 안 씨의 친구를 만났다. 이번 일로 어떤 게 제일 후회된다고 하셨던가요? 계부 안 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안 씨를 면회하고 나온 그는 안 씨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했다. 예,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셨습니까? 집 좀 팔아달라고. 집을 어떻게 팔아달라는 거예요? 네. 좀 후회를 좀 하고 계신 거였습니까? 심정이 좀 어떻다고 합니까? 이건 뭐 답답하다. 답답하다. 네, 맞는다. 잘못된 것처럼.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 아무도 돈 때문에 하고 맨날 말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기 싫다고 막 그래 오늘. 그 다음 날 보면 막 이런데 막 코도 막 찢겨갖고 오고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심했어요. 아니. 그런데 안 씨의 친구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한 승용차를 견인차 기사에게 넘겼다. 네. 차가 이건데 이거 저기 차 안 넘겼대요. 10만 원이라고. 상당히 낡아 보이는 흰색 승용차. 이게 차량인가요? 네. 예. 승하의 계부 안 씨가 타고 다니던 차라는 것. 안에 물건들은 다 처분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아, 이거 물건이 있는 거예요? 아, 회사시킬 거예요? 네, 회사시킬 거예요. 필요 없는 거는 네. 저희가 네. 보내드리는데 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평소 한번 열어봐주세요. 안 씨는 이 승용차를 폐차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피의자 안 씨가 타던 승용차를 폐차해도 되는 것일까? 조수석 쪽 보관 화면은 안 씨의 것으로 보이는 각종 서류와 메모들도 들어있었다. 그렇게 견인차 기사가 버린 안 씨의 승용차 속 서류들을 살펴봤다. 수사 결과 안 씨는 승하의 동생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뭉치엔 승하 동생이 이용한 소아과,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이 있다. 안 씨의 은행 거래 내역서와 발급 시기가 다른 여러 장의 주민등록 등본도 있다. 그리고 죽은 승하의 친모 한 씨가 친필로 적은 듯한 메모도 있었다. 기사는 안 씨의 승용차를 곧바로 폐차장으로 끌고 갈 모양이었다. 예, 폐차를 오늘 대고요. 맞죠. 네. 아이,
우리는 계부 안 씨가 이 승용차를 구입한 시기를 확인해봤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 씨가 이 차량을 취득한 것은 2011년 6월. 그렇다면 2011년 12월 승화의 시신을 암매장할 당시 사용된 차가 이 승용차일까? 이 차가 그 범행 당시에도 몰고 다니는 차였으면 이건 당연히 압수를 해야 돼요. 왜? 거기에 혹시라도 아예 그 유전자 같은 경우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화학약품으로 이게 세척하지 않는 다음에는 트렁크 같은 데 아예 사체를 실었다면 유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부. 물론 시간이 되면 이게 변질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차는 차대로 지금 없어져 있고 그걸 요구한다고 차를 왜 해요? 압수물 그냥 바로 검사한테 신청해서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 어쩌매요.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차가 필요 없었고 이 사람만 진술로 가서 사부로 땅을 파야 되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가 원하는 그대로 다 안 해준다는 것도 보여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사기관이. 범행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를 피의자의 승용차는 검찰 송치 직전 그렇게 폐차장으로 향하고 만다. 제작진은 사실 구속된 계부한 씨가 폐차하려던 흰색 승용차가 안양살해 암매장 사건 이전에 구입한 차일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보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셨듯이 폐차장을 가기 전 견인차 기사는 차 안에 있던 안 씨의 각종 공문서들, 아이의 병원 기록, 또 죽은 한 씨의 자필 메모 등을 그냥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차량이 설사 안양 살해 암매장과 무관할지라도 검찰 송치를 코앞에 두고 피의자가 타던 차량을 폐차하도록 허락한 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난 범죄수사,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대체로 계부 안 씨 진술이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풀리지 않은 상황. 경찰은 대체 왜 계부 안 씨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허락했을까요? 경찰에게 그 이유를 묻던 중 저희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다. 사체를 유기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진술에 의하면, 그죠? 그 차가 옛날부터 자꾸 현재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 폐차장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시신 암매장에 사용된 그 차가 맞다는 것이다. 혈흔 검정을 했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과연 이걸 갖다가 압수할 가치가 있었느냐라고 판단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수사관들이 그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재조명을 하는 과정에서 재수사를 하면서 이게 사체를 실은 것이라고 진술을 한다면 압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한테 수사지휘권은 거기도 있으니까요. 거기서 그걸 체크를 해서 즉시 인천에 가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입건을 시켜놨습니다. 5년 만에야 드러난 안승아 살해 사건. 초등학교 입학 후 3년째 단 하루도 등교하지 않았던 아이였지만 어느 곳에서도 찾질 않았다. 2014년 3월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느냐고 하자 부모는 승아가 아프다고 했다. 학교는 3월 한 달간 11차례 출석 독려 전화 등을 했다. 응답이 없자 4월 부모에게 1차 경고장을 발송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했다. 주민센터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공문은 접수는 하셨고 전화가 부재중이시고 계속 여러 차례 했는데 못 받으셔가지고 거기서까지만 하시고 그 학교 측에 통보를 못해 주신 것 같아요. 공문상으로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으셨나. 2014년 5월 학교는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부모가 거부했다. 홈스쿨링을 하겠다. 데리고 학교 저가 집에서 교육을 하겠다. 전화를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계속 받으면서 응대를 하면서 그렇게 미루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했는데. 학교는 2차 경고장을 발송한 뒤 장기 결석 90일째가 되자 2014년 6월 승아를 정원 외 처리했다. 그 정원이 있는데 장기 결석생들을 갖다 정원 내로 잡아버리면은 그 정원을 초과해서 다른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어떤 학적에는 잡지만은
기존의 정원 내가 아닌 외로 잡아가지고 다 별도 관리하는 겁니다. 정원의 학생일 때 학생으로 이제 포함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정원이 관리 그러니까 장기 결석이 90일이 넘어가지고 90일이 넘어서 이제 정원이 관리 대상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뭐 학교에서 출석 동료나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관리를 하시는 정식 선생님들이 계셔서 단 한 명이라도 아이가 학교를 안 나오면 그게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확인을 하고 아이를 반드시 가서 얼굴을 보고 아이에게 학대 상황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바로 112 신고를 하는 체계가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잡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인천 맨발 소녀 사건 후 당국에선 장기 결석 아동 전수 조사를 시작했고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아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아젠다를 사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 혹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보호, 국가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그게 국가의 아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1년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태들을 보면서 이를테면 예방접종에서 누락된 아이들이 무려 810명 정도나 되고 그리고 무단결석한 아이들이 중에 거의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현재 행방이 묘연하고 이거는 21세기 OECD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결국은 사회와 가정이라는 기관 이외의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기관이 되겠죠. 그 기관을 통해서 일상적인 이제 관리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부분에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다 이제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죠. 아동학대 예방 구조의 최일선에 서 있는 전국 55곳 아동보호기관 상담원들. 올해 초 기준 상담원 1인당 맡고 있는 업무가 평균 184건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원들이 집에를 갈 수 없고 퇴근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업무는 처음부터 이렇게 조사에서부터 판단을 하는 것까지도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위험성도 또 감수해야 되는 거고 또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전문 인력이 들어가서 아이를 관리하고 관리 감독해야지 다시 제약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 한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는 364명. 한국과 아동 인구 규모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담원 4,932명의 10%에도 못 미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아동보호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이게 올해 이제 전국에 2016년 기준을 보면 전국에 총 56개가 있는데요. 지금 외국 사례하고의 비교나 전문가들의 판단을 보면 이 개소수나 혹은 여기서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전문 상담 인력이 적어도 4배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증설될 필요가 있다. 어떤 구호도 필요하지 않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조하고 보호할 인력과 예산부터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 2016년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18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5% 67억 원 줄었습니다. 2014년 기준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부모에게 살해된 아이들이 발견되자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예산 8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한 곳당 상담원 두세 명을 충원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승아와 같은 원영이와 같은 아이들이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급해집니다. 부디 그 아이들을 시급히 구조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길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